선발 나갔는데 그 이종규 선수가 치면 홈런이에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기스펀드에 제가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LA올림픽 탈락이 됐어요. 이순철, 손동열, 차동철, 이건열, 전라도만 합숙시켰는데 연세대학교 4학년 이순철, 고려대학교 손동열. 말을 안 해. 연대고대라. 네. 서윤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손동열, 이순철 리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큰 싸움이 나고 고려대학교는 손흡에도 없느냐. 84년 종합야구선수권 준우승, 85년 대통령기 대학야구 우승 당시 두 번 모두 한양대랑 붙었습니다. 이 당시 일화를 좀 들려주십시오. 김성갑, 이강돈 이분들은 건대 시절에 어떠셨나요? 한양대 팀하고 붙은 그 두 경기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한양대학교를 제가 이제 건대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제가 84년도 LA올림픽 대표 선수의 상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오랜 합수생활을 하면서 선발이 됐어요. 마지막 경기가 한대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선발 나갔습니다. 4번 타자 이종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이종두 선수가 치면 홈런이에요. 대학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쳤는데 기습번드를 하나 돼가지고 안타가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습번드에 제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LA올림픽 대표팀 탈락이 됐어요. 유니폼, 외국 가는 서류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대표팀을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그게 LA올림픽 못 나갔던 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김성 감독 탈락됐고 이강돈 선수만 건대에서 또 최계영 선수 그 두 명만 대표 선수 가고 저는 그때 탈락이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종두 선수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대학 감독하고 코치할 때도 많이 뵀어요. 이종두 선배.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사시는 거 보고 옛날에도 뭐 이렇게 얼굴 보고 했지만은 아무튼 근황도 물어보고 싶고 한번 뵙고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때 선배 때문에 나 못 갔어 그러면서. 그때는 합숙도 전라도 사람끼리 이렇게 합숙을 시켰어요. 이순철, 손동열, 차동철. 이건열, 원광대 백재우, 전라도만 이렇게 합숙시켰는데 저도 1년 꿇었잖아요. 이건열 선수도 1년 꿇었잖아요. 네. 연세대학교 4학년 이순철, 고려대학교 손동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연대고대라. 네, 그래서 거기서는 순철하면 안 돼. 3학년 4학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합숙 끝나고 이순철 선수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반말 안 해서 고맙다고. 그게 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서윤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서윤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다녔어요. 손동열 1년 밑에 후배입니다. 8회학번인데. 네. 근데 거기는 손동열. 그 이종도하고 김영국 요리는 김성갑하고 친구니까 이순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큰 싸움이 날 뻔했다. 고려대학교는 손흡에도 없느냐. 녹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여름에만 보냅니다. 이종도 삼성 코치님 디스하시는 거냐고. 아닙니다. 예, 소주 한잔 하고 싶고 옛날 얘기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대구 상고 출신이 주로 한양대를 갔습니까? 한양대학교가 야구계에서는 뭐 하바드였습니까? 다른 데 학교 안에가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 연습하면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왜? 학생들이 다 앉아서 야구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대가 가장 그 운동 역할이나 숙소나 한양대 앞에 그 번화가나 이런 부분이 한대가 놀기도 잘 놀고 야구도 잘하고 그랬죠. 2023년도에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셨을 우승했을 때 네네. 그때 그 장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뭐 꼭 우승을 하길 저도 바랬고 감동이었습니다. LG 단장 차명숙 단장이 또 건대 후배입니다.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저도 축하를 많이 해드리고 감동이었죠. 네.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구범무 회장님께서 네네. 정말 이거 이겨서 아오모리 소주 네네. 그거 터라. 생전에 구범무 회장님도 한번 뵈셨나요? LG에 있을 때는 그 1년에 한 번씩 진주에 거기 가서 제를 지내면서 윷놀이하면서 우리 세뱃돈도 용돈 받고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이번에 나온 그 시계나 이런 거 내가 주장할 때 그걸 걸었어. 그때 당시 우리가 시리즈 올라갔어요. 그날 우승하면 이 반지 MVP가 가져간다. 그때 나온 시계예요. 그 시계가. 아 MVP가 되셨어요. MVP. 본인이 만약에 되셨어. 네. 가져가실 겁니까? 가져갔겠죠. 가져왔겠죠. 제가 요즘 야구를 보면 관중들도 9회 끝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안 가요. 예. 기아가 야구를 재밌게 해요. 원래. 예, 맞아요. 예. 현실하게 30점도 줘버리고.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냐? 이길 때는 36점.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게임을 또 뒤집고. 맞아요. 이런 경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예. 팬들로서는 너무 게임이 재밌는 거야. 멀미나. 아니, 매 지금 게임을 보면 이 팀들이 꼬리 잡기 위해서 찾아올 때마다 역전승을 많이 했고 게임 자체가 누주하지 않고
시원하니 홈런으로 뒤집고 이런 경우 정말 게임을 우리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팬들을 위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 제가 일반 그 전화번호 정말 가깝지 않으면 안 받는 이유가요. 표 구해달라, 사인볼 구해달라. 저한테도 지금 옵니다. 이게 그래서 와, 야구를 잘해도 괴롭고 좀 있어봐요. 시리즈 때 표 구해달라고 이제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리즈 때 표는 구단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KBO에서 아, 맞습니다, 관리를 여러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네. 뛰어나가니까 벌써 심판진들이 애워 쌌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댔는데 입술에서 피가 터진 거예요. 기합을 받으면 선배들이 와서 백천이로 하자 데리는데 나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광질고 선배들이 없, 전라도 선배들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그 군기 반장으로 기합을 많이 주는지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